한해 600만 명의 관람객들이 찾는 이곳에서 신라시대 유물이 공개됐다. 그중 하나, 천년을 머금은 미소, 국보 제83호 반가사유상이다. 한 다리를 다른 쪽 무릎에 얹고 손가락을 뺨에 댄 채 생각에 잠긴 모습. 이러한 자세는 인간의 생로병사를 고민하며 명상에 잠긴 시타르타 태자의 모습에서 비롯되었다. 5mm도 되지 않은 청동의 두께, 자연스러운 옷주름과 생동감의 극치를 보여주는 얼굴, 반가부좌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하여 반가, 한쪽 손으로 턱을 괴고 생각에 잠긴 모습이라 하여 사유, 더해서 이를 반가사유상이라고 부른다. 또 하나의 미소, 당당하면서도 곧고 늘씬한 모습, 화려한 보관과 우아한 곡선미, 입가에 띈 고졸한 미소, 국보 제78호 반가사유상이다. 78호 반가사유상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보관을 굉장히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고, 그리고 몸에 장신구를 걸치고 있습니다. 보관에는 해와 달이 있기 때문에 1월식 보관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차분한 듯하면서도 장신구가 있어서 화려한 그런 느낌을 주는 보살상입니다. 삼국시대의 대표적 반가사유상. 같은 듯허나 같지 아니하고 다른 듯허나 다르지 아니한다. 온화한 미소로 지친 영혼을 치유하다. 우리 문화유산 반가사유상입니다.